아버님은 고향 벗어나서 자수성가하라 그랬어. 사주가 자수성가해서 그리고 내 울타리 지어놓고 그리고 살으라고 했어. 근데 평생에 근심이 이제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 거지. 해도 해도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계속 이렇게 살아라 했어. 근데 70이 넘으셨는데도 아버지 짐이 덜어지지가 않네. 그죠? 그러니까는 이게 언제쯤이면 끝날려나, 내가 언제쯤에 이 집을 덜으려나, 묵직하게 올해는 이렇게 흘러가야 되고, 뭐 살아온 70 평생이 계속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좀 덜어졌으면 하는데, 아버지 근심이 시 떨쳐지지를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. 네. 근데 이딸 자손이 그러면은 나 혼자 독립하겠다 이러고 나갔어요? 내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나가서 혼자 가서 사는 살더라고. 거야? 네. 자식 내 맘대로 안 된다고, 그죠? 내 맘대로 안 된다고. 이 자식 두 자손이 아버지 이제 마음에서 좀 내려놔야 아버지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, 나는 무슨 말? 아버지 마음에서 자손들에 대한 이 마음을 좀 이제는 비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비오고는 있어요. 비오고는 네. 있는데, 그래도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뭐 죄를 많이 지었나, 현생에 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러나, 그렇지. 시집들 안 가니까, 그래, 맞아. 마흔, 벌써 마흔, 마흔 네, 다섯인가? 그치, 넷이지. 그러니까 이거 둘다안 가니까, 그리고 자식이 내 자식 아닌 것 같아. 그래. 왜냐면 내가 말하면 던지잖아요. 좋게 안 받아들여.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뭐 지뢰를 그렇게 한번 때린 건 있는데, 그렇게 내가 살아온 것이 너무 막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받고 있나 하고. 얘가 좀 이게 쉽게 삶의 무게감이 아버지한테는 떨쳐지지가 않는 운명이라서 아마 좀더 아이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고, 이건 좀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 이제 남은 이제 한 20, 30년을, 요즘에 100세 시대니까, 그렇잖아. 이제 70이신데, 70 조금 나는 이거 넘으셨는데. 잡는데 아 5년 아유, 10년은 뭐더 거뜬하게 사시겠어. 그래요?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나 즐겁게 그냥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살아야겠다 하셔야 될것 같아. 자손들이 둘다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서 내 부모한테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좀 부족해요. 부족해서 예 그래. 알아요 그죠? 네. 네, 부족하고 이 식구들끼리 화합이 되는 게 없어요. 한 울타리에 있는 것 같지 않고 서로 각기 사랑하는 사주들 같아.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뇌한다고 한들 삶의 무게만 더 얹혀지는 거지. 이거 내 마음이 후련하다라고 느끼지는 못하실 것 같아. 속상하네, 나는. 잘 살아왔고 못 살아왔고 이거는 아버지가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셔도 되는데, 아버지 운명이 자꾸 이 짐을 얹어주니까 아버지도 버거워서 반항으로 살아셨던 거예요. 반항으로. 삶에 대한 반항으로 살아오신 거거든. 그러니까는 이제는 겪을 만큼 겪으셨고 하셨는데, 아이들 이제 내 마음에서 비우자 그러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건강 관리 하시면서, 에이, 일하기 싫은 날은 놀러나 나가고, 아, 내가 허리가 아프고 옆구리가 좀 아파, 그런 날은 그냥 좀 반나절이라도 쉬시고 그렇게 하세요. 그게 나으실 것 같아. 자손들 때문에 오신 거야? 첫째 그렇고 또 짝이 또 많이 아프니까 많이 아프니까 그 어머니가? 이리저리 하고 지난번 저길 때는 뭐 큰애는 뭐 시집 안 간다고 작은 애는 갈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도대체 뭐갈 생각도 않고 그래.
큰애는 그래도 와가지고 뭐 아빠 하면 뭐 이 여기도 주문해주고 근데 우리 막내는 뭐 왔냐 그러면 네 그럼 문 딱 닫고 들어가면 끝이야. 자손들이 부모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그렇게 워낙 못되게 그렇게 그런 일 안 하는 것 같은데. 또 워낙 내가 배움이 없었고 이게 지금 생각하면 네. 내가 보살님 팔자가 있었어요? 아 빌던 집안이긴 하죠. 어 왜 무당을 하라 그랬어? 아니 내가 지나간 예를 들어서 이 집에 가서 고용을 하잖아요. 그 집이 망해.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게 살아야 되는 사주라서 그래. 자수성가 해서 정말 내 울타리 지으기까지 고생이 많아서 그래요. 삶이. 그래서 그래. 쉽게 얻어지는 게 조금도 없다. 없어요. 조금도 없다 보니까 삶의 무게감이 너무 많으니까 아버지 반항하면서 자르셨거든. 정말. 아버지 성정 대단하세요. 나이 들어서 연세 드셔서 조금 꺾인 거지. 성향 그래. 자체가 좀 강하신 분이시거든요. 예. 그러니까는 그거 반항으로 성향을 강하게 표출을 하면서 살아오신 분이시라서 그래서 이게 뭐가 편하게 내가 수월하게 운이 수월하게 물결처럼 쭉 흘러가지를 않았던 거야. 그러니까 자손들도 내 울타리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. 나는 내 울타리 졌는데 이 아이들은 아버지 울타리가 만족감이 떨어지는 듯이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고. 그래도 큰애 같은 거는 39년 동안 같이 살았고. 아이 그럼요. 지금 막내도 지금 계속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뭐 살아오면서 나쁜 짓을 좀 많이 한 것 같아. 그래서 재받은 것 같아요. 아니야 아버지. 운명이 이 아이의 운명이 조금 혼자서 살아가라라고 세상에 던져졌는데 그걸 찾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 거지. 아버지가 재지어서 자손들한테 가는 건 아니야. 그래도 직장도 똑바로 하니까. 그러니까. 하나 방송. 혼자 살아가라고 세상에 던져져서 그러는 거니까. 방송에 다니고 좋습니다. 하나는 또 출판사 다니고. 네네. 작가거든요. 요즘에는 아버지 늦게 가도 잘 살아요. 늦게 가도 잘 살아. 그러니까는 이제는 좀 쉬엄쉬엄 일도 하시고 좋은 데 구경도 다니시고 그게 안 되시겠지만 일 평생을 아버지 손에서 일거리가 끊이지 않는 사주기는 맞거든요. 계속 일해야 되고 뭐 허탕치도 일해야 되고 계속 몸을 놀리면서 살으셔야 된다고. 그러니까는 이제는 좀 쉬엄쉬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어머니가 병이 있으세요? 아니요, 골골해요. 걱정이시겠다. 계속 아프고 그러면. 내가 또 젊었을 때 못된 짓도 많이 했거든요, 집사람한테. 그러나 그러면은 아버지 사죄한다 생각하고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. 그래, 지금 요즘 그렇게 있어요. 그러니까. 말하면 옛날에는 콱 뜨면 그냥. 그럼. 깨장에 했는데 지금은 또 반항하니까 또 그 맛을 살아요, 또. 그치? 그럼. 그러니까는 젊어서 그 반항하듯이 산 거 이제는 인정하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, 아버지. 네. 자손들은 어차피 내 삶의 몫이 다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잘 살아가고 있고 잘 해낼 거라고 믿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. 그러니까는 이제 구경하고 다니시고 어머니 손잡고 앞에 나가서 요즘에 갈 얼마나 좋아요. 그러니까는 구경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지내세요. 보내시는 게 맞을 것 같아.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? 걔들은 시 가는 건가 안 가는 건가? 그래. 중요하지. 재혼하는 사람이랑 가도 돼? 그렇게 가도 돼? 난 싫지.
안 그래요? 맞아. 그지. 처녀들이. 그래. 총각 갔으면 좋겠지. 근데 그런 운이 좀 있어요. 누가? 둘째가? 첫째도 그렇고. 둘째도 그렇고. 좀, 시간이 좀 걸려서 가겠다 소리는 이렇게 쉽게 내가 매치를 못하겠어. 좀 힘든가 봐. 큰애 같은 건 이제 포기를 했고, 그것도 가야 보기 시간도 없더라고. 아침 새벽만 가서 방송해야 되고, 어찌고, 뭐 막내 같은 경우는, 이거 파주 그 출판사, 웅주 출판사 있는데, 뭐 집에서 컴퓨터로만 저기 하니까, 책 쓰고 있으니까. 그러니까는 이게 결혼하겠어요? 라는 말을 쉽게 내가 뱉어지지가 않아. 그 말은 어떤 선생님이 큰 애는 잘 때 못 가고 둘 때는 재혼한 사람하고 간다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그 말 듣고 또 이상한 마음이 점점 이상하더라고. 그지 이상하지. 그래 온전하게 가정을 살았으면 좋겠는데. 네. 그러니까 건강 이제는 아유 비우고 아들이들 살아라 그러고 이제 어머니랑 우선도선. 젊었을 때 보태드린 거 이제라도 하시면서 지금도 하시고 계시니까 그렇게 지내세요.